한 주를 뜨겁게 달궜던 소식을 소개하는 2주의 핫클릭 시간입니다. 이번 주 핫클릭에서는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이번 주 핫클릭의 주인공은 바로 PCR 검사에서 정체를 숨기는 스텔스 오미크론입니다. 일명 코로나19 변이 제곱이라 불리는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인데요. 이 스텔스 오미크론은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잡히지가 않는다고 합니다.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과학자들이 오미크론 변이 중 일부 특정 유전자는 PCR 테스트에서 다른 변이와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새로운 종류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는데요. 오미크론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PCR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감지되지만 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는 바이러스로 인식되는 특정 유전자 결함이 없어 PCR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너무 무섭지 않나요? 이제는 음성 결과가 나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. 현재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과학계와 각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현재 한국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.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3차 접종이 권고되고 있으니 아직까지 접종을 안 하신 분들과 2차 접종 뒤 3개월이 지난 분은 인근 의료시설에서 얼른 추가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2주의 핫클릭이었습니다.